소개하려면 케이프 파나 리조트의 케이프 스위트입니다. 케이프 스위트 룸 사이즈는 78 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F301호입니다. 자, 방문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는 소파 세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스리파나 리조트가 보입니다. 자, 왼쪽에는 같이 미니바 파트가 있습니다. 미니바 파트가 있고요. 여기 역시 미니바가 안쪽에 숨겨져 있죠. 자, 우측으로 꺾어지면 이와 같이 멋진 방이 있습니다. 자, 침대가 앞에 보이고 있고요. 우측은 욕실입니다. 그리고 침대 바로 좌측. 예, 자, 이쪽에서 볼 때는 우측이겠죠. 우측 끝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완벽한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 뭐 때로는 두명 정도까지 가운데 두고 재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침대는 양쪽에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가 벽에 부착되어 있고요. 자, 스탠드 밑에는 각각 협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간접 조명이 있죠. 그래서 방 분위기는 화사합니다. 자, 플러그인 소켓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플러그인 소켓이 있는 게 아니라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USB 포트가 있다는 것은 최근 4, 5년 이내에 리노베이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USB 포트인데 대부분 리노베이션을 끝냈거나 아니면 새로운 호텔들입니다. 침대 속 보면 우측에 TV가 있고요. 앞에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옷장, 그리고 화장대가 있네요. 그리고 욕실입니다. 자, 여기는 욕조, 샤워부스 다 갖춘 욕실이고요. 자, 요거는 TV죠. TV 밑에 이렇게 음향기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파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바닥은 타일인데요. 요 소파 부분만 일부 양탄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그래서 먼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요 소파는 자녀 한명 정도는 자도 될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자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4명 수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니바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바는 문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맥주하고 소프트 드링크가 있네요. 유료죠. 돈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스낵 돈 내야죠. 자, 커피와 차 세트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잔하고 글라스잔 있고요. 커피잔이 있습니다. 자, 생수 두병 제공하고요.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뭐다 비어 있고요. 자, 위에 선반이 있습니다. 전 지금 여기 위에다가 트렁크 하나 올려놨는데요. 네, 트렁크 하나 올려놓을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옷장이 보이죠? 지금 위에 옷걸이, 우산 두 개, 피치 타월백, 실내화 두 컬레 있고요. 밑에 샌들 또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무역 가운 두벌 있고요. 자, 옷걸이가 있습니다. 안전등도 있고요.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화장대죠. 자, 우측에 이와 같이 플러그인 소켓 꽂을 데 있고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의자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자,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욕실 앞에 지금 거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면대 두 개는 고급 호텔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 지금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치약 칫솔이 어딨나 했는데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비누하고 샤워캐, 뭐 샌트리백 뭐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자,
지금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동용 샤워기고요. 그리고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이게 우선 수건 있고요. 변기입니다.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예, 욕조고요. 욕조가 꽤 큽니다. 그리고 타월 충분히 있고요. 자, 여기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이기 싫으면은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문이 있고요. 예, 그래서 문이 있으니까 뭐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내부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스위트룸이면은 방하고 거실이 분명한 경계선인데 여기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스위트룸이라고 해서 쭉 주니어 스윗 아닌가 이랬는데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78스퀘어미터고요. 자, 왜 78스퀘어미터인가 했더니 밖에 발코니가 아주 넓습니다. 네, 방만 보면 제가 볼 때는 60이 안 넘어가는데 보니까 바깥에 발코니가 아주 넓습니다. 자, 발코니는 시뷰입니다. 그리고 가든뷰죠. 마운틴뷰이기도 합니다. 자, 케이프 파나는 자연 경관이 아주 우수하죠. 자, 아주 넓습니다. 자, 여기는 두 사람 편히 앉을 수 있는 소파고요. 자, 여기는 또 두 명 앉아서 뭐 맥주나 와인 또는 과일 등 먹기 좋죠. 네, 바다를 보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트룸, 케이프 스위트룸을 촬영을 했습니다. 케이프 하나는 스위트룸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동반했다면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넉넉한 방 크기에서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죠.